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비수리 효능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이쪽은 산인데요. 아주 햇빛이 좋습니다. 자, 이 비수리는요, 야간문으로 불리는데요. 밤에 빗장을 연다는 뜻으로 남자들에게 특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수리는 콩가에 딸린 여러 해살이 불로 한국, 일본, 타이완, 인도, 오스트레일리아 등지에 분포하고요. 비수리는 전국 각지의 산과 들, 길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식물입니다. 높이는 50cm에서 1m까지 자라고요. 꽃은 8, 9월에 잎 겨드랑이에서 흰색으로 핍니다. 우리 보통 이 야간문으로 방송 매체에서 정력이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수리는 남성은 정력뿐만 아니라 당뇨와 독소 제거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수리는 전국 각지의 산기슭이나 제방뚝, 길가에서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온포기와 뿌리입니다. 제가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비수리 뿌리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제가 냄새를 한번 맡아봤더니 그 칡냄새 있잖아요. 네, 칡냄새에 그 칡, 그좀 특이한 냄새와 좀단 냄새가 좀 많이 났습니다. 칡뿌리 옆에 있었는데. 아, 그래서 그 칡냄새를 흡수했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네. 비수리의 생양명은 야간문이고요. 비수리는 콩가에 여러 해살이 불러서 8월에서 9월쯤 꽃이 피었을 때 채취해서 날것 또는 햇볕에 말려섰습니다. 비수리의 성질은 서늘하고 맛은 맵고 쓰고 독이 없어서 해롭지는 않지만 치유되는 대로 중단해야 되고요. 1회 사용량은 8에서 15g이고 동속약초로는 땅비수리에 온포기가 있습니다. 땅비수리 봤어요? 아니, 저는 비수리는 이 종류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저도 그래요. 비수리는 공갱이대라고도 합니다. 비수리는 관상용이나 밀원, 식용, 약용으로 이용되고 약으로 쓸 때는 탕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외상에는 진이겨 붙이면 됩니다. 비수리는 주로 간경을 보호하고 호흡기 질환을 다스립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여름철 더위로 인해 생긴 병증과 이가 아픈 증세, 눈에 생긴 염증성 질환, 자신도 모르게 정액이 흘러나오는 증세와 천식, 기침과 가래,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과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간에 열을 내리며 몸에 영양을 보충하고 우리 몸의 기와 혈, 응과 양이 부족한 것을 치료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지금 날씨 엄청 더워지잖아요, 지금. 이제 네네. 앞으로 더 더워질 거고. 그럼요. 여름에 더위 먹었을 때 얘를 차로 끓여 먹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예방 차원에 끓여먹으면 더 좋죠. 그럴까요? 그럼요. 비수리는 남성분들의 강인한 기본 체력과 몸의 영양을 기르고 튼튼하게 하는 데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에서 큰 힘을 나게 한다고 해서 대려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비수리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수리는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수리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과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신장의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조루증, 양기 부족 등의 치료에 효과적이랍니다. 저도 남자한테만 이렇게 좋은 줄 알았더니, 네. 우리 여성분들, 불감증 걸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네네네네네. 분들한테 좋대요. 성감을 올려줘서, 오. 좋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또한 비수리는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되고 천연 정력제로 사용되어 오고 있을 만큼 정력 강화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눈을 건강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비수리는 눈병이나 눈이 충혈된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고 눈에 쌓여 있는 피로를 제거하는 효능이 뛰어나답니다. 그래서 비수리를 꾸준히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뻑뻑해지는 증상이나
눈병을 예방해주고 시력이 향상되며 눈이 맑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눈이 뻑뻑하고 안구곤충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송지 엄마가 이 비수리를 술로도 담아주고 또 거기다가 그 말려서 차로 한 1년 정도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렇죠. 제가 원래 안약을 달고 사는데 지금은 하루에 많이 넣어봤자 두세 번밖에 안 넣었습니다. 예.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소변 있잖아요. 제가 네. 소변이 워낙 그 그쪽이 안 좋아가지고 뭐 쫄쫄쫄 나온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팍은 아니고 그냥 보통 남자들 예, 그렇게 보는 것처럼 예, 저도 네. 이제 보통 남자가 됐습니다. 예. 네네. 비수리는 독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체내에 독소가 쌓이면 각종 세포와 장기를 손상시키고 해독기관에 문제를 일으켜 해독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수리는 간장과 신장을 건강하게 해주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고 피가 뭉쳐있는 어혈을 제거하며 소변을 잘 나가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몸에 쌓인 독소와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해주고요. 붓기를 빼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 신장을 좋게 해서 제가 소변을 잘 누게 됐군요. 네, 간을 네. 좋게 해서 또 눈도 좀 안약을 덜 넣겠죠. 이런저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예. 또한 비수리는 당뇨병을 개선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당뇨가 좋은지 몰랐죠? 전 당뇨가 없기 때문에 예,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데 네, 예. 비수리는요.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도록 혈당을 조절해주는 효능이 있어서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골계와 비수리를 함께 고아서 드시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골계만 먹어도 약이 될 텐데 아주 비수리를 같이 이렇게 합쳐버리면 약초와 고기가 아주 궁합이 좋겠습니다. 그쵸, 여름에 네. 보양식? 그러니까요. 예. 또한 비수리는 원기를 회복하고 피로 회복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비수리는 체력을 보강해주는 효능이 탁월하고 피로가 느껴질 때 섭취하시면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모세혈관의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피로를 잡는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리 씨를 곱게 갈아서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원기 회복과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 유도에 꽃이 이제 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꽃봉오리가 생겼고요. 나중에 네. 이쪽에 하얀색 꽃들이 아주 많이 열려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게 좀 잘라가지고 전체를 위쪽을 잘라가지고 그렇죠. 예, 털을 깨털듯이 예, 털면은 아주 그냥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 전초는 술을 담으셔도 되고. 그럼요. 예, 좋네요. 차로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요. 예. 네. 이 외에도 비수리는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며 생리통이나 생리불순에 도움을 주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분비를 촉진시켜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효능이 있답니다. 그래 봐요. 남성분만 좋은 게 아니라 여성분들한테도 네. 아주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그럼요. 또한 비수리는 가래를 묽게 해주고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각종 세균의 감염과 식중독균을 억제하는 데 좋고요. 종기나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염증을 잡아주면 좋죠. 네. 종기도 그러고 특히나 이제 여름에 이제 종기하고 염증 심해질 때 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비수리는 뱀이나 벌에 쏘였을 때 비수리 달인물로 씻어주면 도움이 된답니다. 달에서도 쓰는군요. 네. 네. 또한 이런 비수리 먹는 방법입니다. 네. 예. 비수리는 차로 먹거나 술로 담아 먹을 수 있고요. 특히 비수리를 술로 담아 먹는 방법이 효능을 최고로 볼 수 있답니다. 그래요. 저도 네. 술로 먹었는데 네. 술 맛이 뭐 여름에 좀 시원하게 드셔도 좋아요. 저 좀 이게가 좀 시원한 그런 그런 뭐 그게 뭐라지? 아무튼 네. 그런 기운이 있어요. 차가운 성질. 예, 성질이 좀 차요. 네. 예. 그럼 비수리주 담는 방법입니다. 비수리를 오염이 없는 곳에서 채취해서 잘 손질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병이나 용기에 70%를 채우고 30도 이상의 담금주를 부어서 6개월 정도 그늘에서 숙성시켜 잠자기 전 소주잔으로 한두 잔 먹으면 됩니다. 아, 그냥, 간단하죠? 예, 그러죠. 간단하네요. 예. 네. 저는 많이 먹었는데. 예. 우리 물에 타서 먹었어요. 아, 전 물에 타서 먹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독하니까. 예, 네. 예, 타서 먹었어요. 예. 또한 비수리를 10에서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물이 끓으면 약불로 30분 정도 더 끓여서 드시거나 조금 연하게 끓인 후 식수 대용으로 드셔도 됩니다. 저도 물도 끓여서 그냥 고리차 같이 그냥 먹어 마셨는데. 예. 네. 이런 비수리로 병을 치료한 사례입니다. 사례자분은 54세의 남성분입니다. 이분은 후천성 당뇨로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합병증으로 전립선이 비대해지더니 발기부전이 돼서 생애 낙이 없었다고 합니다. 남자들 솔직히 그 진짜 발기부전 오면 진짜 생애 낙이 없죠. 그러던 중 아는 교수님께서 비수리주가 좋다고 해서 비수리를 술로 담가 한 4, 5개월 정도 먹었더니 발기가 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수님하고 비수리가 그분을 살렸었습니다. 예. 네. 남자들은 자존심입니다. 예.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를 했더니 병원장이 놀랄 정도로 전립선도 매우 좋아지고 발기부전도 고쳤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예. 네. 또 다른 사례자분은 술을 전혀 못 마시는 분이었는데요. 비수리를 30도의 술로 담금을 해서 주전자에 놓고 끓여 알코올 성분은 날려버린 후 꾸준히 먹였더니 선 기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은 그냥 끓여서 그냥 그 물로만 드셔도 그게 효능이 있군요. 아니요. 비수리를 효과를 보시려면 네. 술을 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알코올을 네. 날려버리고 물만 드셔도 예, 선 기능을 다시 회복했다고 해서. 네. 예, 예. 이런 비수리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비수리는 독이 없어서 딱히 부작용은 없지만 과다 섭취하시면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죠. 뭐든지 적당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보니까 그리고 저기 당부 말씀드릴 것이 이 비수리 쓰실 때는 그 꼭 공기가 오는 데서 쓰셔야 됩니다. 예, 뭐 여기가 지금 생명이 좋아가지고 도로에서도 막 나고 그러거든요. 인도 막 차도에서도 꼭 보시면 아 그런 것은 그냥 패스해 주시고 예, 이런 산에서 아니면 좋은 데서 이렇게 하셔서 예, 쓰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데는 써봤자 약이 다 안 됩니다. 예. 네. 이상 비수리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